그래서 맨발 운동화를 걷는 것보다 맨발로 걸으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 신체적인 면에서도 그 강단이 좀 있어진다.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암기력이라든지 뇌혈류가 좀 활발해져서 그런지 제가 책을 들고 외워야 될게 있거든요. 영어 제가 이제 공부하시더라고요. 책을 들고 이렇게 매일 합니다. 근데 걷는 동안에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암기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치매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 제가 이제 3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앞으로 좀더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접했기 때문에 큰 행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박동창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니까 정말 우리 그 선구자 또여뭐그 생명의 은인 예, 또 애국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 둘레는 한 감사합니다. 바퀴 돌면 한 20분, 30분 걸리는데요. 반 정도는 흙이고요. 반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관계자가 계시면 이런 데를 좀 이렇게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가장 좋은 데는 현재로서는 학교 운동장인데 운동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개방하라고 지금 네, 이야기. 개방 이제 뭐 밖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하니까 관계 기관에서 교육 기관에 지금 건의를 해서 운동장을 개방해 주면 그러면 큰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복지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영통중앙공원입니다. 영통 수원시. 예, 수원시 영통구 중앙공원. 아, 영통구. 그러니까 영통구청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선생님 매일 몇 시간씩 걸으셨어요? 1시간 이상 걸었어요. 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68세가 됩니다. 68세 성함은 김성범입니다. 김성범님. 자,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맨발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줄어드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미 벌써 전립선이 많이 이제 비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맨발로 걷기 시작하셔야 진정으로 원래의 기능이 최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은 68세이시지만 하여튼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이제 줄어드시고 또 지금 암기력이 좋아졌다는 거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력이 좋아진다 이러면은 뇌 활동이 지금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독교인인데요. 영어 성경을 아, 외웁니다. 영어 영어 성경을. 성경을 외우는데 보통 때보다 걸으면서 하면 그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실 때, 맨발 걸으면서 하니까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전에 신발 신고 걸으실 때는 그렇게 잘안 이어졌어요? 그건 아닌데요. 이제 더 활성화된다고 더 할까요?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뇌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일단은 겁니다. 잡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고 집중도가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오케이. 듭니다. 아이고, 좋은 증언 해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